쫘아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츄츄 프로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리베라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초대 게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미녀 골퍼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소개합니다. 강유빈 프로에서 강소율 프로로 이름을 바꾼 강소율 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차에서 어때요? 괜찮죠?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마스크 없이 솔직히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요새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어때요? 뭐 요새 뭐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행복한 빗시즌을 보내고 있죠. 아,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새 좀 뭐 재밌는 거 하신 거 있었어요? 뭐 요새? 저 요즘 이제 약간 몸 만드는 거에 좀 취미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슬림해졌네. 요즘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몇 킬로 정도 빠졌어요? 저 이번에 한 달 만에 체지방 3킬로. 그래서 지금 90kg 되셨다고. 그래서 지금 90kg라고. 키 175에 90kg라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번 뭐 훈련 계획은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계속 야외에서 하다가, 원래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았잖아요. 맞아, 실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2월 달에 여수로. 아, 여수가요? 여수로 갑니다. 여수 밤바다. 솔직히 공 안 치고 밤바다 갈 거죠. 추워. 미팅 안 돼. 추워. 근데 한국에서 전지훈련 하는 거 처음이지 않아? 근데? 완전 처음이지.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올해 지금 전라도 쪽을 계획하는 중인데, 지금 친구들을 열심히 모집 중이에요. 근데, 율빈이를 한번 이제 보러 제가 순천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 내가. 놀러 오세요. 오케이, 좋았어. 너 뭐 썰 갖고 온 거 있어? 나 썰? 아, 나 썰을 뭘 갖고 올까 막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저번에 포포터 썰을 썼잖아. 그때 그 강소율 프로가 그 리베라 파3 편에서 그 포포팅 썰 한번 풀었었는데 그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합 때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포포팅 하신 적 있는지. 네, 사실 진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설마 너무, 또 했어요? 너무 고민했어. 왜냐면은 너무 얘가 좀 잘하는 모습이나 그런 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약간 좀 너무 에러적인 것만. 아, 근데 사실 여러분 되게 잘 치고 좋은 모습만 보고 싶으시면 그 골프 방송 중에 그 PGA투어 보세요. 절질적 골프TV는 재미와 그런 요소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도 뭐 잘 치고 하지만 웃긴 이런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해주시죠. 네, 내가 사실 그 작년 이제 우리 시드전 때 제가 이번에 기록을 갱신 하나 했죠. 설마.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제가. 파이브 퍼터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파이브 퍼터를.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퍼터 파이브 퍼터는 사실 이제 그 실력과는 무관합니다. 그쵸. 그거는 거의 멘탈적인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이번에 느낀 건데 설마 돈코스 2번을 아니 다들 물어보는 게 뭐 거리가 엄청 길었냐 아니면 뭐 경사가 엄청 어려웠냐 아니면은 뭐 피치가 진짜 너무 어려운 데 있었냐 라고 물어봐. 아니면 뭐 한번 쳤는데 뭐 그린 밖으로 나갔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평평한 그린이었고 너무나도 노멀한 그냥 센터 앞에 핀이었고 심지어 거리도 처음 한 퍼터가 다섯 발자국이었어. 그럼 다섯 발자국에서 다섯 번을 치셨다. 1m씩 끊어가셨나요? 야 이렇게 다섯 번 끊어가신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고 또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대충 쳤지? 너 화나서 그냥 막 쳤지? 아 그런 건 저희 프로에서 세계에 그런 거 없죠. 나는 진짜 근데 정말 맹세코 너무나도 신중하게. 너무나도 신중하게. 라이다 보고. 나는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몇 번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아지경. 무아지경 속에 다섯 번을 버티고. <버티는. 웃음> 아니 그럼 처음 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처음 쳤는데 한 발 정도 길었지. 근데 내가 이미 우리 샷건으로 시작하잖아. 샷건을 하는데 한 세 홀인가 네 홀 정도 남았을 때였어. 근데 이 네 홀 남았을 때 내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버디를 쳐야 내가 들어갈 것 같은 그게 있었어. 근데 둘째 날이었구나. 둘째 날. 근데 이제 그 전홀에 파이퍼터 하기 그 전홀에 한 두 발가량의 버디펏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뺀 거야. 그 뺀과 동시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모든 기회를 날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쳐보자지 하고 했는데 그 다섯 발자국이 팝퍼터였어. 팝퍼터였는데 쫄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미 퍼터에 대해서 막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어렵고 막 그러는데 후회 없이 쫄고 싶지 거. 않으니까 내가 정말 딱 라인을 보고 라인 본 대로 라인을 놓고 그런 날 자신 있게 스트로크 딱 했어. 근데 조금은 컸어. 아, 뭐 큰 것까지는 오케이. 그치, 내가 자신 있게 쳤으니까 내가 라인을 뭐 돌봇 뭐 많이 받거나 뭐 그랬겠지 하고 이제 한 발 남은 거를 또 치는데 이게 첫 번째 퍼터가 내리막 슬라이스였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칠 때는 오르막 훅이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 꺾인 걸 봤잖아. 한 이 정도 꺾였으면 여기서도 한 요만큼 꺾일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들어갈 걸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안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보기고 안 들어가면 더블인데 뭐 이미 끝났잖아. 그치. 그래서 딱 그걸 놓고 쳤어. 근데 안 들어간 거야. 또 지나갔어. 또 한 발 정도 지나갔어. 절대 나는 약하게 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쳤어. 안 들어간 거야. 혹시 그린을 나갔나요? 아, 너무 자신 있게 드라이브 치듯이. 근데 그때는 한 40cm? 40cm 정도 지나갔는데 그 또 내리막 슬라이스. 내리막 슬라이스 너무 싫어요. 그거 30cm도 싫어. 10cm도 싫어. 근데 그것도 라인을 봤어. 라인을 뭐 처음과 같이 난 요만큼 보고 이렇게 놓고 쳤어. 근데 안 들어가는 거야. 계속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오르막 후라이를 또 쳤어. 또 쳤어. 또 안 들어갔구나. 또 안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후라우스 하고 나니까 내가 몇 번 쳤지 생각을 해봤어. 5번. 2번. 3번. 4번. 5번을 친 거야. 그래도 여기서 대단한 점은 단 한 번도 퍼팅이 짧지 않았을 거예요. 아, 짧지 그쵸? 않았어. 역시 차라리 역시 포신. 차라리 짧았으면은 3퍼터나 뭐 그렇게 끝났겠지. 근데 그렇게 쫄고 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쫄고 쳐서 살고 싶냐고. 우린 멋있는 프로페셔널한 골퍼니까 저희는 멋있게 절대 짧으면 들어갈 확률이 0%예요 근데 일단 크면 들어갈 확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크게 치세요. 그냥 안에만 나도 안 들어갔어. 심지어 홀컵 맞지도 않았어.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수 아마 내가 계속 뭔가 얼라인먼트나 스트로크가 안 맞았는데 내가 그거를 꾸역꾸역 어떻게 했으면 막아가면서 쳤나 봐. 아, 파이부터 정말 재밌는데요? 내가 진짜 이 얘기를 이거 근데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저 정말 무서운 게요. 다음번에 초대했는데 막 식스포트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거 큰일 나요 이러면. 에? 프로님 초원 시켜서 식스포트 하면 양파 이거 방송 안 돼요. 안 돼 그 식스포트 해도 제가 입담으로 줄게요. 근데 식스포트 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근데 PGA투어 선수 중에 있나? 파이포터 한 사람이? 저 그거 재밌는 거 봤어요. 그 퍼터를 하는데 이렇게 딱 어떻게 딱 쳤는데 퍼터가 같이 낮은 거예요. 퍼터가 낮았다고? 그래서 그 퍼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빠져서 공을 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막 난리 친 적 있어요. 그분 이게 PGA투어에서 그리고 저 타이거 우즈 이만한 걸로 포퍼팅 하는 것도 봤어. 아, 근데 그거는 그치? 약간 조금 그치? 화났어. 그건 좀 약간 화났잖아. 화났어. 그리고 저 시합 때 한 번은 어떤 선배님이신데 이제 뭐 파퍼트 정도가 남아셨는데 한 요 정도? 요 정도 파퍼트였는데 이걸 약간 열이 받으셔가지고 턱 쳤는데 이게 막 맞고 그때는 깃대 안고 봤을 때 막 나와가지고 뭔지 알아? 한 3미터 그러니까 제가 턱 턱이 부서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기대를 꽂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바로 뒤돌아가지고 그냥 기대 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그만해. 나 그거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아니 내가 웃긴 게 내가 파이버터를 하는 도중에 나 벌써 웃겨 상당해. 아니 우리 조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4명 중에 2명이 나보다 어렸을 거야. 근데 한창 후배였어. 근데 나를 이제 처음 봤겠지? 나도 그 친구 처음 봤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 치고 있었어. 재밌게 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 홀에서 파이버터를 하는데 뭔가 이 공기의 흐름이 바뀌잖아. 그 갑분석 그 너무 싫어요. 그거 공기의 흐름이 바뀌잖아. 그냥 평상시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쇼퍼터 할 때는 무조건 기대를 뽑잖아. 그 저번에 뽑퍼터 사건 이후로 기대를 뽑으니까 누군가는 기대를 잡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두 명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한 명은 기대를 잡고 있고 한 명은 나보다 짧은 퍼터를 이제 남겨두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불안했나 봐. 난 전혀 화가 나지 않았거든. 근데 화가 나 보였나 봐. 그래서 언니 저 먼저 홀아웃 해도 될까? 하라고 했지. 그래서
먼저 호라우스 하고 거기서 딱 그랬으면 되는데. 야 말 걸지 마. 나 지금 마무리 안 했잖아. 그럼 이제 강렬빈 프로 인성짤 막 해가지고 이제 이 20세 이제 20대 초반 애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 친구가 슈퍼타워 그걸 호라우스 타고 바로 그냥 카트로 아 도망갔네. 바로 다음홀로. 그 친구 방송 보고 있으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안. 그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분 아. 이제 모셔가지고 한번 이 파이브 바타설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고 나서 시드전을 떨어지고. 괜찮아요. 뭐 시드전 떨어지고 네, 비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 떨어지고 나뭇잎 떨어지고 약간 그런 거 똑같은 거. 어 그리고 바로 이름을 바꾸러 갔죠. 태어나겠다. 아, 새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지금 갓난아기시라고. 아, 그럼요. 어, 말을 왜 하시죠? 하지 마. 응애거려. 응애거리라고. 아, 진짜 웃기네. 잠깐만. 아, 근데 나 너무 내 이미지만 깎아먹는 것 같아. 아, 제가 너무 그렇다고 아 강소일 프로 너무 퍼터 못하는데 이러실까봐 제가 요즘 퍼터 연습을 아니요. 제가 이제 참증인인데 강소일 프로가 퍼터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 퍼터 연습할 때 제가 이제 친구 이제 소일 프로 옆에 이렇게 슬금슬 가가지고 퍼터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봐요. 너 몰랐지? 오, 난 잘 몰랐어. 나 태광에서 네 연습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슬퍼 어, 무슨 연습하는지 아 진짜로? 어, 그리고 너 무슨 연습하는지 보고 난 또 스트롱만 해. 계속 스트롱만 해. 근데 올해는 스트롱만 연습하지 않을 거야. 올해 잘해보자. 2020. 잘해봐야지. 그래. 퍼터가 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퍼터가 제일 어렵지 어. 원래.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이래서 문제야. 연습장만 가. 퍼터 연습 하세요?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퍼터는 사실 이제 감각적인 게 제일 크잖아. 아 그치. 감각적인 거랑 그리고 멘탈적인 거. 근데 이게 감각적인 것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게 한번 이게 멘탈이 무너지고 이게 틀어져 있는 게 느껴지면은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 아, 그 구멍이 원래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아, 요만해 보여. 진짜 공구나 작아 보이고. 공구나 작아 보여. 어떻게 쳐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치마는 홀컵이 움직여 있는 거 같고. 맞아, 맞아, 맞아. 홀컵이 안 보여. 홀컵이 안 보여. 저는 실제로 이제 퍼터 입스도 살짝 경험을 해본 케이스라. 진짜 이게 한 번. 이게. 그럼 퍼터가 너무 안 될 때 벗어날 수 있는 팁 같은 걸 한번 주세요. 어, 팁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시작하는 루틴 있잖아. 뭐 라이를 보고 공을 놓고 이런 루틴을 1초 단위로 내가 다 깨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내가 어떻게 하나. 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라이를 보며 어떤 생각으로 이 라인을 맞추며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칠 때 어떻게 치는지까지. 되게 세부적으로 어, 완전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 모르잖아. 그 입스라는 걸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내가 느낀 거는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 대부분 안 될 때 보면은 내가 아,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시합 때 뺄 때 그렇게 안 들어갈 때를 보면은 언제 내가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가 어 해봤더니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그 임팩트 하는 순간에 무서워서 이게 회피하는 느낌 느낌이 있더라고. 아, 얘를 아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치 느낌. 그치 얘를 느낌. 쳐줘야 아 쳐줘야 거기 어, 가는데 목표 쪽으로 가는데 이게 안 들어갈까봐 이미 무서운 거야. 아. 이미 무서우니까 여기서 지나가질 못하는 어, 거지. 딱 치면서 뭔가를 하더라고. 뭐 그게 손목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헤드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서 고친 거야 그러면? 그치. 그치 역시 결국은 또 연습인 거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바라지 마세요. 이거 지름길은 없어. 맞아, 맞아. 솔직히 나는 지름길은 제가 없어.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서 뭐 몇 개월 만에 몇 개 쳤다. 뭐 몇 개월 뭐 단기간에 뭐 아, 거리 내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있지, 있지. 근데 그거는 아 뭐 진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있지, 있지,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들 있지, 있잖아요. 있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재였으면 골프 선수를 했겠죠. 근데 선수 아니시고 그냥 천재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재미있으려고 어쨌든 골프를 치시는 거지 열받으시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살짝 레슨을 몇 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한번 치면 안 맞으니까 거의 막 약간 분노 아 뭔지 알아 분노 게이지 뭔지 알아 분이 운동신경도 되게 좋으시고 아,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치면 될 거를 편하게 쳐서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선수들처럼 잘 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 잘 치니까 잘 치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똑같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솔직히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거북이가 결국 맞아요. 이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토끼가 좋을 수도 있죠. 토끼가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거북이
거북이 골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느릿느릿 맞아. 천천히 하나하나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해. 아 맞아 즐기는 게 제일 우리 시합 때 과정을 즐겨야 돼. 이 안 되는 그 과정도 맞아. 즐겨야 되는데 안 너무... 되는 걸 즐겨야 되는데 솔직히 즐겨지냐? 그 뒷땅 치고 있는 즐겨지냐고. 애들 앞에서 그 뒷땅 치고 그 쇼보드 빨대 그 쪽팔림.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화난 게 맞는 것 같아. 그 같이 그 기대 꼽은 친구 그거 꼭 댓글 남겨주세요.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화난 게 맞는 것 같아. 화난 게 맞다. 이 겉으로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이게 아 막 이게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한 손으로 쳐도 다섯 그치 하지 않을 거야. 다섯 발에 한 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는. 그래 그치 그치. 다섯 발 쉽지 않아? 1m씩 끊어가면 쉽지 않아? 내 조카가 지금 다섯 살이거든. 팔못 다 날 것 같아 걔. 걔가 해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가끔씩 이제 제 그 퍼팅 연습 기구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막 쳐봐요. 쳐보면은 저보다 스트로크 좋더라고. 아, 아 오케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오늘 재밌는 골프 에피소드와 함께 이제 파3 치기 전 워밍업을 한번 해봤는데 편집 안 해주시나요? 미리몽 이거 전부 다 보내주세요. 편집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 이게 한 게 뭐 제 맞아 뭐 죄는 아니니까 제가 한 거고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뭐 PGA 투어 샵 가면은 막 하늘에서 막 20몇 개 친 사람도 있대. 진짜로? 정말로 그거 절대 빠질 것도 그거 한번 저한테 DM 주시면 소정의 상품 같이 썰을 풀어보아요. 썰을 풀면서 네 그런 티키타카도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썰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이제 라운드를 이제 나인홀 파스를 치러 갈 건데 저희 둘이서 내기를 칠 거예요. 내기를 칠 건데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 맞추신 분께 한 분께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정의 상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쭈리쭈 골프TV가 좀 커져가지고 이제 상품도 조금씩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나도 참여할래. 빨리 구독 누르세요. 구독 에? 만 명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명 남았죠? 만 명 되기까지? 300명 정도 남았어요. 3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구독자 여러분 일 안 하십니까? 빨리 옆사람 구독 누르게 하세요. 빨리.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파스를 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럼 모두들 굿! 바이 안녕.